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게토하우스 두루리 사고동원식당 대한국제물류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김정현 보험 공동 제공입니다. 북섬 대부분의 지역은 이번 주말까지 한여름과 같은 뜨거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호주의 총리와 처음으로 대변하면서 여러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카푸나 지역에서 노상 주차하는 차량이 급증하면서 지역 거주민과 인근 일터에 출근한 사람들 간의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정부의 정책들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짜뉴스 대처는 상식의 문제라며 각종 가짜뉴스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북섬 대부분의 지역은 이번 주말까지 한여름과 같은 뜨거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더운 기상 세력이 다가오면서 어제와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더 높아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고 남섬 지역도 낮 최고 기온이 20도를 넘지만 일요일에는 갑자기 12도 정도로 떨어져 쌀쌀한 날씨가 예상되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 주는 고온의 고기압 세력의 뜨거운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지만 바로 뒤에는 한랭전선이 따라오면서 다음 주에는 낮 최고가 20도를 넘지 않으며 간간이 비가 오는 날씨로 쌀쌀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다 아던 총리는 마침내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됐고 소시지 시즐에 대한 농담으로 얘기를 시작하며 여러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의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담인 아세안에서 처음으로 만났으며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사람들에 대한 추방 조치 등 양국 관계에 좋지 않은 현안들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총리는 버닝스 하드웨어 매장에서 팔리는 소시지 시즐에 대해 양파를 소시지 위 아니면 아래에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어느 쪽에 있는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농담으로 합의를 하며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심도 있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총리들 간 공통된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주택모기지 금리가 경쟁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ANZ은행이 1년 고정금리를 3.95%로 발표하자 뒤따라 ASB와 웨스트팩 은행이 같은 금리로 광고를 시작했으며 BNZ은 2년 고정금리로 3.99%로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경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키위뱅크에서는 8월부터 1년 고정으로 3.99%를 광고한 바 있으며 HSBC은행도 우수고객에 대해 3.85%로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전문가들은 어제 발표된 은행들 간의 금리 광고 이전에도 4% 이하에서 대출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히며 1, 2년 동안은 갑작스런 금리 인상은 없지만 금융비용 상승으로 조금씩 인상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후년까지는 중앙은행의 안정금리 정책에 따라 은행 금리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에 낮은 금리를 선택하기 위해 기존의 대출 계약을 굳이 해지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권고했습니다. 파이크 리버 광선이 폭발 후 갱도가 붕괴돼 내부에 갇혀 사망한 29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8년 만에 광산 안으로 진입할 계획이라고 앤드류 리틀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그레이마우스 토니 시장은 재진입 소식에 환영을 표하며 앤드류 리틀과 윈스턴 피터스, 연합정부 덕에 수년간 사망자 가족들이 기다려왔던 일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8년 전 광산이 폭발로 인해 붕괴되었을 때 처음 5일간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었으며 피해자들의 가족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시장은 파이크 리버 광선의 피해자 가족들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지지를 받았다며 웨스트코스트의 비극을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돈 낭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매년 정부 지출은 820억 달러에 달한다며 붕괴된 광산에 파묻힌 유해 발굴에 드는 비용은 그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이크리버 광산 재진입 계획은 발표되었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비용 등은 아직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노동당 정부는 2019년 3월까지 파이크리버 정산 재진입을 목표로 파이크리버 복구 부서를 새로 설립했습니다. 오클랜드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부부의 주택에서 데크에 놓았던 야외용 유리 테이블이 갑자기 폭발음을 내며 깨진 일이 있었습니다. 스틸워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는 1년 전 브리스코스에서 $300를 주고 야외용 유리 테이블을 구입했지만 이제는 유리가 없는 철제 프레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이들 모두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이 제품을 수입한 브리스코스 그룹 담당은 야외용 테이블이 유리가 뜨거운 열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고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극히 드문 일로 하자가 있는 제품에 대해 구입한 곳에서 반품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클랜드 노시쇼의 일부 지역에서는 노상 주차를 하는 차량이 급증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인근 일터에 출근한 사람들 간의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타카푸나 중심지로부터 도보로 약 8분 정도 떨어진 바이런 에버뉴의 주거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한 거주민은 이른 아침 빈 주차구역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일하는 사람이 주택 진입로에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거리에 주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간의 언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바이런 에베뉴에 있는 두 채의 오래된 주택이 개발업자들에게 판매되고 오클랜드 카운실에서는 그 자리에 14개의 테라스 하우스 신축을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바이런 에베뉴에는 거리 주차하는 차량들이 더 많아지며 주차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역 주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본포트 타카푸나 로컬보드 조지 몬트 위원장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승인을 받은 여러 아파트 건물 덕분에 향후 3, 40년 내 타카푸나의 주거인구는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는 인구 증가로 인한 주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 예상하며 미래에는 타카푸나 상업지역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로컬보드 오피스 앞에서 이른 아침에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무렵 도미니언 로드에 있는 알버트 에덴 로컬보드 사무실 앞 계단에서 성별 미상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노숙자인 것으로 보이는 시신은 발견 당시 회색 담요에 쌓여 있었으며 최초 발견한 직원을 비롯한 구의원들과 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 필요한 상담 지원을 받고 있다고 구의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편 피터 헤이네스 알버트 에덴 의장은 이번 시신 발견이 오클랜드 지역에서의 노숙자 문제가 더 확대된 징조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터프, 뉴스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KBS, 펜앤마이크에서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8원 5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6원 1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0원 8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오후에는 왕가파라오아 지역의 일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재였습니다. 게시할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 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번
또는 카톡 아이디 KCR1046으로 하시면 됩니다. 2018년 산타 퍼레이드 안내입니다. 2018년 산타 퍼레이드가 11월 25일 일요일 12시에서 5시 반까지 아우테아 스퀘어에서 열립니다. 참가 신청은 11월 16일까지 받습니다. 한인의 전화 443-7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복놀이 노인복지 서비스 안내입니다. 코리안 포지티브 에이징 뉴질랜드 노인복지법인인 행복놀이에서는 한인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노인복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연금, 주택, 메디컬 알람, 장애수당, 그리고 노인성 질환 정보와 그로 인한 각종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문의는 2711-949 또는 모바일 021-212-688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비에서 알려드리는 이민성 사무실 업무 안내입니다. 퀸스트리트 280번지에 위치한 오클랜드 시티 이민성 사무실에 커스터머 카운터 서비스와 드롭박스 서비스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20 아멜산 웨이 마누카오이 드롭박스 서비스만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케이셜 게시판이었습니다. 안녕, 나는 투페야. 있잖아, 내가 몇 가지 파트타임 일을 하는데 하나는 관리직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는 현찰을 약간 더 벌기 위해서 주말에 우리 지역 바에서 하는 일이야. 세금이 조금 문제야. 나는 세금에 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세금에 관한 것을 더 간단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투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한된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려면 changingfou.ird.gov.nz를 방문해 보세요. 국세청, 당신을 위한 변화.